건 경제금융 전문가인 교수님께선 어떻게 자산 배분 전략을 짜고 있냐는 건데요. 비교적 안전하다는 안전자산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나도 30년 만에 예금을 가입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예금 비중과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가 가계 자산을 배분을 보면요. 실물 자산이 78%, 금융 자산이 2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전체하고는 좀 다른 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금융 자산이 60% 정도 되고요. 실물 자산이 40% 정도 됩니다. 예, 실물 자산 중에서는 뭐 은행 예금 비중이 한 13% 정도 저 금융자산 중에서는 은행예금 비중이 13% 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은행예금은 거의 안 들었었어요. 예, 주택청약예금 한번 가입하고 은행예금은 안 들었는데 예, 작년에 은행예금 금리가 5%까지 올랐을 때 예, 그때 일부 예, 금융자산을 은행예금에다 맡겼습니다. 예, 제가 은행예금에다 돈을 약간 맡긴 거는 금리가 그때 지나치게 높았다는 거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2% 안팎이고 물가 상승률도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그래서 돈이 남아도는 경제고요. 앞으로 기업이나 가게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5% 금리는 지나치게 높았다. 다시는 이런 금리를 볼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작년에 은행예금을 한 14% 정도, 그 13% 정도 가입했었고요. 예, 나머지는 뭐 보험에 한 30% 정도 있죠. 예, 그리고 예, 채권 약간 투자하고요. 예, 저는 뭐 제 금융자산에 예, 거의 그 40% 이상 혹은 50% 정도를 예,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주식을 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시황에 따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그 전망에 따라 가지고 예, 주식 비중을 전체 뭐 40-50% 예, 배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식 뭐 내에서도 예, 때로는 그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뭐 주가 지수가 극단적으로 나쁘게 나올 경우 같은 거는 뭐 인버스 ETF 같은 걸 사가지고 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유행인데 금도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요즘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걸 팔아야 하나 조금씩 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금 투자도 일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예, 자산의 한 10% 정도를 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금 한 10% 정도는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몇 달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나 아주 그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예, 금값은 그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금값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 유동성,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미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은 즉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은 올라가게 되죠. 가계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달러 가치가 1% 하락했을 때 금값은 1% 상승합니다. 예, 미 달러 지수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그게 작년 10월에 114까지 갔다가 지금 102 안팎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제가 전망해 보면은 앞으로 달러 지수가 2, 3년에 걸쳐가지고 20%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거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예, 미국 국가 부도 위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어가지고 정부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 다음에 대부채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예, 금값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20%, 2, 3년에 걸쳐서 하락하면은 예, 금값은 20% 정도 예,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을 일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금 투자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것은 워렌 버핏이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옵니다.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죠. 예, 그러나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을 뭐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은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투자 자산 한 10% 정도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 이것도 하나의 투자로 봐야 될까요? 예, 늘 일정 부분의 현금은 보유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주식을 4, 50% 제 금융자산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늘 뭐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금도 뭐 현금 그 자체로 보유하는 것보다는요. 뭐 MMF나 그다음에 CMA 같은 그래도 은행의 요구불예금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주는 이런 금융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침체에 빠졌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일부 현금을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요. 예, 그런 거를 그래도 조금 이자율이 높은 예,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엔 유명한 격언 세린메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쉬어갈까요? 아니면 쭉 가지고 갈까요? 예, 주가지수를 전망할 때 늘 그 장기 단기로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장기적으로 우리 주가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과대평가됐다고 말씀드렸던 명목 GDP, 예, 그다음에 M2 강의통화라고 그러죠. 유동성, 일평균 수출금액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한 10%에서 20% 사이에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올해 연초에 그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2600에 근접해왔습니다마는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적정 주가 주수 수준이 현재 3000 안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장기적으로는 접근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만간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는 6월, 8월 무렵에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세린메이, 뭐 이거에 저도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주가가 조정을 보일 요인은 우리보다는 아마 미국에서 올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소비가 좋다, 고용이 좋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네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고용도 급감하면서요. 예,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갑자기 멈춰설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 무렵에 미국 주가가 지금 명목 GDP 등의 평가에 한 10% 정도 과대평가가 됐는데 그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보다는 뭐 하락률은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주가, 우리 주가 방향은 같거든요. 아마 6월, 8월 무렵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리 주가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린메이 뭐 이런 단어도 뭐 저는 이번에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죠. 2차전지입니다. 올해는 2차전지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증권사들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닷컴 버블과 바이오 광풍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아니면 끝물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2차전지 주식은 조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는 시점을 좀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는 가장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지 않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지금 판매율을 시장 점유율이 한 7%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미국 정부가 2032년 가면은 67%로 늘리라고 업계에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침투율 이제 겨우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전기차는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2차전지가 핵심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2차전지는 장기적으로 성장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미래 이익을 빨리 반영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 추세에 있는데 실제 주가는 이 성장 추세 이로 너무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필요하고요. 서서히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뭐 추세에 접근하고 추세 일시적으로 그 밑으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2차전지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는 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은 가장 큰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면은 다시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위험 자산, 가상 자산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엄청 올랐는데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유해도 될까요? 금을 제가 한 10% 정도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을 좀 사시기 힘든 분이라면은 특히 젊은 분들은 사실 그 금보다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코인을 더 좋아하시죠. 저는 뭐 10% 안팎에서는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지수고 그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이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거나 미 금리가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2, 3년간 달러 가치가 2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 안팎, 내년에도 1%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지면 미국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같은 이런 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게 달러 지수, 미 국채 수익률인데 두 가지 다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미 국채 수익률도 저는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일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인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죠. 소수의 몇 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그래도 시장의 신뢰가 높은 거 이런 거에 집중해야지 모든 비트코인을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연초만 해도 이자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는가 했더니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집값 바닥을 확인한 걸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집값이 급락하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급락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급락으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추세를 구해보면 아직도 하락 추세 연장선에서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 그다음에 대출 금액, 경기입니다. 금리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초기에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금리입니다. 그러나 시차를 두고 집값 결정 요인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6개월, 12개월 후에 집값 요인을 분석해 보면 금리보다는 경기가 집값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중에서도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어요. 이게 작년 10월에 정점을 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과거 우리 경기가 11번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순환을 거쳤는데요. 경기 정점 치고 다음 저점까지 평균이 약 2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동행지수가 한번 하락하면 평균 20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죠. 이게 작년 10월이 정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금리는 좀 떨어지지만 경기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아마 집값은 아직 뭐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이르고요. 앞으로 좀 한 1년 정도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하락 속도는 조금 둔화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랑 거리가 먼 것 같은 미국 집값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11년 만에 최대 폭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막상 이게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미국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는 과정인데요. 뭐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너무 돈을 많이 풀어버렸죠. 그래서 채권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붕괴되는 과정이고 주택시장은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초기입니다.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요. 아마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줄이게 될 겁니다. 이미 주가는 떨어졌고 여기서 집값 많이 떨어지면은 아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그 국가별 수출 보면은 중국으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미국으로는 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이 집값 떨어지고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아마 올해 들어서는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은 우리 그 대미 수출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기업 이익들이 더 또 감소하게 되죠. 기업 이익이 감소하면 주가도 한 단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주가가 떨어지면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덜 들어오죠. 미국 주식시장만 아니라 세계 주식형 펀드로도 돈이 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도 덜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그 집값이 떨어지면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가게들 우리나라 상품을 덜 수입해 가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그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우리 주식도 외국인들이 팔면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점일 것 같은데요. 그럼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언제라고 보시는지요?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예, 저는 뭐 내년 상반기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예, 작성해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그 소비자 심리 작성 그 안 항목 중에 하나가 예, 부동산 전망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예, 작년 그 11월 무렵에 그 저점을 쳤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뭐 100 이하로 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경우입니다만은 예, 그래도 심리는 좀 개선되고 있고요. 이게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국은행 그 소비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가 한 집값이 한 15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이게 그 작년 11월에 그 저점이 쳤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아마 시차 효과를 고려했을 때 내년 상반기 뭐 초중반 뭐 이 무렵에 예, 주가 뭐 집값이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 대출 등 이제 많은 부동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은 크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뭐 현재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정부 정책으로서 집값 방향을 추세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 20번 넘게 부동산 억제 정책을 냈는데 집값 계속 올랐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규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규제 뭐 남은 게 두 가지가 있죠. 예, 서울과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여기는 규제를 안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DSR이라고 그러죠. 예, 총소득 원리금 부담 상한 비율인데 이거 40%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남은 거 규제마저 안 하였을 때 예, 집값이 바닥에 근접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 보면은 예, 사실 그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 자산가격이라는 건 연착륙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를 때는 펀더멘털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예, 가소평가하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뭐 경착륙은 막아야 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언제 조금 더 나올 수 있느냐. 예, 지금 우리 그 미분양 가구가 2월 말 기준으로 7만 5천 가구를 좀 넘어섰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 건설회사들이 뭐 정확하게 신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을 거예요. 예, 그런데 미분양 가구가 아마 10만 가구가 넘었을 때 예, 정부가 또 한 번 그 규제를 안 하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때 가서야 집값이 이제 저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